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난다는 경칩이었습니다. 그런데 꽃샘추위로 기온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일찌감치 잠에서 깬 동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승 기자입니다. 양지바른 웅덩이 수초 사이가 갑자기 분주해집니다. 산개구리들이 물 위로 고개를 내밀고 부지런히 짝을 찾아 헤엄쳐 다닙니다. 개구리뿐 아니라 이웃의 두꺼비와 도롱뇽도 곳곳에 알을 낳았습니다. 2월 한 24, 5일경부터 개구리 소리가 엄청나요. 날 조금 따뜻해지면. 그리고 또 이제 날이 쭉 춥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또 하나도 안 나요. 포근했던 겨울 날씨 탓에 개구리는 지난 1월 23일, 두꺼비는 지난달 설 연휴를 전후해 이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1, 2월 온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1월, 2월 온도가 높아지면 산란 시기는 빨라지는 상황이고. 문제는 오락가락하는 기온. 포근한 겨울 날씨에 맞춰 너무 일찍 대규모 산란이 이루어지다 보니 뒤이어 찾아온 꽃샘추위로 기온이 떨어지자 속수무책입니다. 온도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바로 얼어 죽거든요. 그 알들은 정상적으로 발생이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이상기온으로 해마다 날씨 변동성이 커지면서 봄을 맞은 동물들이 긴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무색하게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